아, 소주가 아니고 물입니다. 네, 메인 보컬이 아니라 코마 밴드의 그냥 남자 보컬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 소개를 한번 다들 모르실 테니까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 기타의 박경철 형님. 이승경이요. 건반의 이소영 누님. 우리 아까 여자 보컬 지현님. 그 드럼의 한상현님인데 원래 건반 치시는데 드럼 배우셔가지고 저희 팀이 원래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 드럼 연습시키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앨범도 내신 기타로 베이스 그리고 오늘은 코마 밴드에서 베이스 치고 있으신 지윤이. 네, 앨범도 많이 틀어주시고요. 팀 이름이 뭐죠? 스튜디오 EST라는 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남자 보컬 맡게 된 윤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신 노래는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플레이.
먹고 와가지고. 가서 좀. 어차피 뭐 제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들으실 거. 네, 저희가 들려드릴 다음 노래는 우리 기타 형님이 좋아하시는 딥퍼플의 솔저로 보시겠습니다. 조금은 몰라.
네, 보컬이 약해서 기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본조비의 뮤직 러브. 뭐죠? 뮤직 러브. 밴드네입니다. Shout to the heart and your true friend, telling you give love a bandname.
쉬어 주셔야 돼요. 반백이시라. 아, 아직 아닌데. 네,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또 본조비의 런어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아, 네. 지금 저도 엄청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거 쿠폰을 다 뿌려야 돼서 그래가지고 왔어요. 나왔어요. 일단 그러면은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으로 문제를 드릴게요. 이 전 밴드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 저희 맨 뒤에 있는 분이 제일 빨랐어요. 아니 님 말고요. 그 밑. 쿠마 밴드? 쿠마? 아 맞습니다. 와서 받아가세요. 스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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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